일도를 그러니까 프레시로 비추면 풀린다고. 아니 그거 네 안녕하세요 생물탐험대 생생생생생생생입니다. 크레스트 개코가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 언박싱 영상을 하는 건 아니고 모나 개코 사장님께서 이제 수입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연락을 주셔서 모나 개코 사장님한테 크레스트 개코 친구들 1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요. 이번에 직접 수입을 해봤잖아요, 그쵸?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거의 다 분양이 됐어요. 분양이 다 돼가지고 손님분들께서는 저렴한 친구들을 아무래도 좀 원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수입한 아이들을 좀 고퀄리티 아이들, 퀄리티 있는 아이들을 수입한 거라서 또 30마리 죽은 게 또 안타깝기도 하죠. 다시 한번 또 한 줄밖에 안 나오네. 근데 또 너무나도 많은 영상이 봐주시고,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구경도 해주시고 유튜브 보고 왔어요. 뭐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괜찮네요. 영상이랑 똑같네요. 말투도 뭐 조금 목소리도 좋으시네요.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오셔가지고 많이들 얘기해주곤 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제발. 자 이렇게 지금 왔는데 여기 앞에 스티로폼 박스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지금 테이프가 있는데 일도를 요즘 더워가지고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. 자 지금 보시면 테이프를 이제 딱 뜯었고 뭐야 뭐가 이렇게 차가워. 이야 또 우리 또 모나게코 사장님께서 또 센스있게 또 아이스팩을 넣어주셨네요. 크레스트 게코 같은 경우에는 저온종이잖아요. 저온종이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저도 수입박스 오픈할 때 날씨가 더워가지고 통간에 오래 잡혀있어가지고 또 아이들이 폐사한 게 있기 때문에 또 모나게코 사장님 감사합니다. 아이스팩 포장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고 일단 받은 거고요. 아이들 이렇게 포장도 또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드리고 다음에 기회 되면 모나게코 사장님네도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은 수입에 또 갬성이 있죠. 뭐가 갬성이냐? 자 여기 보시면 크레스트 게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 네임벨 이게 붙어 있죠. 요거 보면 또 감성이 또 있어요. 수입의 감성. 그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플레임 크레스트 게코, 플레임 크레스트 게코. 그 다음에 어덜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입에 또 감성이 또 이렇게 적혀져 있죠. 해가지고 아이들이 10마리가 들어왔어요. 근데 저번에는 수입이 들어왔을 때 저렴한 친구들은 좀 먼저 분양되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은 많이 못 본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분양이 돼서 이번에는 요 아이들 토요일 일요일 오늘 금요일이거든요. 오늘 영상 올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 아이들은 딱 이틀 동안만 해서 7만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구독자가 아니어도 올라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7만원에 분양을 하도록 할게요. 딱 주말 이틀 동안만 이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놀러오신 분들은 또 이 10마리 중에서 가장 이쁜 아이로 7만원에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. 이 이쁜 아이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쁜 아이들 들어왔으니까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영상, 더 유익한 영상으로